이번에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해석하시는데 고려해야 될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식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볼까 합니다. 만일 주식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주식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펀드 매니저 A는 주식의 10종목을 사면 8종목에서 이익이 나고 2종목에서 손해를 보아 전체적으로 이득이 남으로 유능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10종목을 다 사실 수는 없습니다. 펀드 매니저 A의 조언을 듣고 한두 종목을 사야 하는데 만일 9번이나 10번 종목을 사셨다면 여러분은 손해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성향의 펀드 매니저 B는 한두 종목에서 크게 이득을 보고 많은 종목에서 손해를 보는 안정형이라기보다는 투기형에 가까운 펀드 매니저인데 결국 10종목의 평균으로는 이득이 나므로 역시 유능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람의 추천에 따라 주식을 산다면 대박이 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손해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트페일리어 환자들에서 ACE 이니비터의 유용성을 제시한 컨센서스 트라이얼입니다. 약을 사용한 그룹의 6개월 사망률이 26%에 불과한 데 비하여 약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44%에 이르러 이날라프릴이 이들 환자의 사망률을 40%나 줄일 수 있다는 획기적인 결과였습니다. 약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생존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생존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생존율은 연구의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이신 분들이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악영향을 끼쳐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셨으면 생존하셨을 것을 오히려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이러한 모든 사람의 평균값이 이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사망률의 감소입니다. 즉 약을 사용했을 경우 언제나 일정 부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펀드의 수익률과 같이 좋아질 확률이 높지만 손해도 볼수 있다는, 즉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non-ischemic systolic heart failure 환자에서 ICD가 sudden cardiac death를 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에 대한 논문입니다. ICD를 타입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46명의 sudden cardiac death가 있었는데, ICD를 타입한 환자에서는 23명에 불과하여 48%의 risk reduction을 가져온다는 결과입니다. 즉, sudden cardiac death의 리스크를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데는 몇 가지 점을 인식하시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첫째로, 22명에서 sudden cardiac death를 줄인 정도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ICD를 타입한 환자 수에 해당하는 환자가 아니라 전체 환자에 해당하는 1116명에게 ICD를 타입하셔야 이 정도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군을 반으로 줄인다면 sudden cardiac death의 감소폭은 11명으로 줄게 되고 이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효과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환자 수가 많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게 되나 만일 환자 수가 적어지면 통계적 유의성을 잃게 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흔히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ICD를 삽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4명의 환자에서는 sudden cardiac death로 돌아가셨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8년쯤 되면 sudden cardiac death를 줄인 효과가 없어짐을 알수 있고 마지막으로 90%의 환자에서는 ICD 시술이 sudden cardiac death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예금과 펀드의 비교를 예로 들면 흔히 이자율과 수익률만을 단순 비교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소들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가 트라이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티카그레러의 우수한 점이 부각되었던 플라토 트라이얼입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티카그레러 사용군에서 유의하게 적은 데 반하여 출혈성 위험성에서는 차이가 없으니 티카그레러가 클로피도그레러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보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티카그라는 기존의 antiplated agent들이 irreversible inhibition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해야 될 경우 오랫동안 중지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 reversible inhibition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된 약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포턴트한 antiplated agent를 위하여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개발해 놓고 보니 기존의 약제들보다 antiplated agent로서도 더욱 우월한 성적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primary endpoint가 주로 antiplated의 역할이 더 강력함을 제시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면이 우월해지면 당연히 출혈성 경향이 더 증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티카글레라는 이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가지 면이 적절한 선에서 잘 절충된 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트라이얼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중재시술한 환자들이 65%에 불과하고 중재시술한 환자들의 60% 이상은 약물방출 스텐트가 아닌 베어메탈 스텐트를 사용하였던 점을 제외하고라도 체인지 DAPT 트라이얼 등을 보시면 티카그렐러가 클로피도그렐에 비해서 우수하지 못한 점들이 제시되었고 이후 몇몇 연구에서도 티카그렐러의 우수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시되고 있어서 플라토 트라이얼의 결과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나 그중 그나마 파이저 큰 체인지 DAPT 트라이얼도 총 2062명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플라토 트라이얼의 원암의 4분의 1에 불과한 크기여서 이러한 연구들은 이미 플라토 트라이얼과 같은 라지 스케일 스터디가 있는 상황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플라토 트라이얼의 스케일에 해당하는 연구는 다시는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많은 세월 동안 임상인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노학에 대한 스터디도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바록스완지 자렐토에 대한 스터디로 애니제임에 퍼블리시된 내용인데 엠볼리즘을 예방하는 데는 non-inferior하지만 메이저 블리딩이 유의하게 적다는 결과입니다. 즉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적음이 강조된 결과인데 이들 워파린을 사용한 환자군에서 PT 레벨을 어드저스트 하는 데는 홀브라드를 사용하는 포인트 오브 케어 디바이스가 이용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INR 레벨이 플라즈마를 사용할 경우보다 낮게 나와 이들 환자에서 anticoagulation 정도가 더 높은 정도에서 맞춰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상의 문제점이 워파린 그룹에서의 높은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제기되었으나 수면 위로 보상되지는 않았고 한 군이 7,000명이 넘는 이러한 연구는 다시는 반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메가 트라이얼은 많은 환자 수로 인하여 마치 바이아스로부터 자유로운 좋은 연구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따라서 모든 연구들이 경쟁적으로 그 사이즈를 키우고 있지만 작은 차이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만드는 성향과 추후 연구에 의한 밸리데이션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